제58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의 주인공이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. 황순미 배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상 받으셨어요. 네. 지금 기분 어떠세요? 잘 모르겠습니다. 현실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무대에 이렇게 탁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어떠셨어요? 사실 혹시 상을 받는다면 무대는 내가 항상 서는 곳이니까 친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네 안 친해지던가요? 가깝게 느끼려고 했어요.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네. 눈물을 글썽하셨는데 혹시 무대 위에서 못 하신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신다면 들려주시죠. 네. 뭐가 있지? 너무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어쨌든 결국은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또 저희 동료분들에 대한 또 감사인 것 같고요. 또 연극은 과정이 또 무엇보다 길고 또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함께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났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동료분들께 제가 또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기 오니까 되게 뭐랄까 연극곡 아니어도 이제 많은 창작물과 창작자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. 그 이야기도 사실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거 얘기하다 다른 거를 잊어버릴까 봐 미처 못했는데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또 애쓰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 너무 너무 신이 나고 기뻤습니다. 그래서 저도 네 좋은 창작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고 싶다 그런 이야기 또 많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. 야 진짜 뼛속까지 모세혈관까지 배우시구나. 특히나 관객 앞에 서야만 하는 배우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역시나 뭔가 좀 더 이렇게 기운이 나시던가요? 너무 좋은 기운으로 모여 있다는 것이 네,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것 같은 네.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받으신 이 백상예술대상의 의미가 또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황순미 배우에게 백상이란? 저에게 백상이란 어느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어쨌든 백상을 그 홍편국전이라는 작품으로 받았고 계속 오늘이 어떤 특별한 완성된 날이라기보다 계속 걸어가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날 중에 어느 날 정말 좋은 어느 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내일 더 좋은 날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네, 좋은 어느 날인 것 같습니다. 심사숙고하시면서 네. 여러 가지 생각을 담담하게 풀어내시는 우리 황순미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분이 무대에서 얼마나 근사한 배우이신지를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.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백상의 기운이 어느 날 찾아왔고 그 기운으로 또 더 좋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. 네. 황순미 배우의 내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? 내일 연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작품 많이 잡혀 있으세요?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? 지금은 이제 이 홍편국전을 연출한 그 설유진 연출과 오아시스라는 연극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. 네, 일단 가장 앞에 있는 작업은 네, 그 또 재미있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황순미 배우를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는 무대 위에서 만나실 수 있는 날들이 점점 더
많아질 텐데 이제 상황이 좀 더 나아졌으니까 네. 우리 작품을 기다리시는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실까요? 늘 또 늘 만날 날을 기다리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요. 네, 그 귀하고 소중한 만남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울림이 있는 진짜 배우 황순미 씨와 함께한 인터뷰 여기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. 이 기운으로 더 멋진 모습, 뭐 지금도 충분히 멋지시지만 더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